백스윙을 할때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 또 회전을 했는데 그럼 너무 멀리 간것 같고, 그리고 팔로만 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백스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선은 백스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백스윙을 할때 회전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우향으로 하라고 하니까 내 몸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회전을 잘했어요. 잘했고 공이 이 클럽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내 팔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몸은 잘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회전을 한것 같지만 이 멀리 갔던 이러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다시 내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클럽을 잘 보시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완만하지만 이 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이죠. 이런 정도의 느낌에서 내가 회전이 되니까 조금 더 회전, 다시 다운스윙. 회전, 다운스윙. 자, 그러면은 클럽이 지금 옆에서 보면 이러한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의 길은 항상 이런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데려와 주는 건데 내 팔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회전의 방향도 그렇고 이 클럽도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내가 클럽이 바로 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내가 그냥 공을 맞추기 굉장히 쉽고 임팩트가 쉬운데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옆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거를 그냥 내리면 어떻게 해요? 공이 안 맞죠? 이 상황 때문에 항상 아, 저 백스윙 회전하라고 해서 회전했는데 자꾸 뒷땅 맞아요. 너무 멀어서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정확한 길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한 길은 무조건 팔은 한마디로 이렇게만 가야 돼요. 이렇게 클럽을 딱 여기다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드라이버는. 지금 아이언도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채니까 이 클럽은 무조건 이렇게만 올라가야 돼요. 그냥 똑바로.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축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팔의 느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팔만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위로 가는 느낌. 그러면 약간 제 어깨를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밑에서 위로. 제가 항상 만세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서 위로, 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어깨가 약간 밑에서 위로 쓰임. 이런 느낌. 밑에서 위로. 자, 이 어깨와 이렇게 어깨를 밀어넣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이죠. 이런 느낌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 양팔을 그대로 귀 옆으로 이렇게 귀 방향 위쪽으로 가주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쓰이죠. 여기서 약간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개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니까 고개가 이렇게 내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거를 일부러 어깨를 이렇게 내리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그 느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양팔이 이 클럽의 길을 따라 그대로 밑에도 위로 가게 되면 귀 옆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느낌인 거지 내가 일부러 어깨를 만들어서 안 된다. 만들게 되면 또 다른 피봇이나 이러한 안 좋은 습관이 생기니까요. 이 부분 하나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전을 자꾸 이 무릎을 자꾸 이거 이렇게 돌리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무릎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거나 이 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뒤로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가장 좋은 느낌이 내 팔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내 오른쪽에 골반하고 오른쪽에 여기 옆구리 약간 갈비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옆구리 부분이 살짝 열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 따라해 보시면, 팔은 위, 그때 오른쪽, 여기 갈비뼈 부분이 살짝 열린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갈비뼈가 살짝 열리면서 오른쪽 무릎 그리고 느낌이 엉덩이까지가 탁 지탱이 되면서 열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클럽을 잡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엉덩이를 둔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귀 옆으로 가져가면서 오른쪽 갈비뼈를 살짝 연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되면은 백스윙이 축은 잡히면서 그대로 백스윙이 내 귀를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 날 거고요. 오른쪽은 지탱이 되고 살짝 오른쪽 갈비뼈는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나면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느낌과 저희가 하는 느낌인 실수는 옆으로 돌려내는 거. 돌려내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느낌으로 드라이버로 천천히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좋지 않은 스윙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뒷땅이나 자꾸 뒤에 맞아요. 그러면 드라이버는 뒤에서 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뒤에 맞아서 맞아요. 그러면 몸이 기울여져요. 이렇게 되면서 또 체중까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요. 네, 저도 지금 어깨를 좀 과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옆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쳐야 돼? 하면서 상체가 다시 덮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운스윙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덮이는 이런 스윙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 제가 밑에서 위로 가는 이 느낌이죠. 아래에서 그럼 위로 가는 듯한 느낌을 쓰면서 오른쪽 갈비뼈를 살짝 열어볼게요. 지금 저도 완벽하게 잘 맞은 샷은 아닌데. 자, 그래도 내가 똑바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되니까 그냥 바로 내려오기만 하면은 그냥 스퀘어로 맞잖아요. 내가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다시 맞추긴 힘든데 내가 이런 느낌으로 바로 밑에서 위로 가면서 쓱 회전까지 해주면 바로 다시 스퀘어로 맞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어깨가 밑에서 위로. 스퀘어로 맞기가 한결 쉬워지죠. 아래에서 위로 제 어깨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네, 팔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요. 갈비뼈를 살짝 여는 느낌으로. 몸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이미 클럽이 이렇게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바로 스퀘어로 오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뒤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더 과감하게 스윙을 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느낌 똑같아요. 지금 제가 드라이버랑 이번엔 짧은 9번 아이언을 보여드릴 건데 자,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채가 좀 짧아졌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인데 다만 클럽의 길이와 완만한 이 기울기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내가 어깨를 밑에서 이 클럽을 귀 방향으로 쓱 올려도 훨씬 더이 9번 아이언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너무 위쪽으로 가면 너무 조금 업라이트한 거 아닌가요? 너무 팔로만 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내가 팔의 길은 항상 이 클럽의 길이에 따라, 클럽의 기울기와 길이에 따라서 선택이 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더 이렇게 회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팔이 뒤로 가는 게 아닌 밑에서 위쪽으로 가는 느낌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귀 옆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느낌이, 자,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느낌의 차이인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갈비뼈를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백스윙이 이해가 잘될 거고
클럽이 돌아가지 않아서 다운스윙이 훨씬 편하고, 그리고 공도 세게 맞고 체중 이동도 잘될 거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클럽이 다니는 길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팔은 귀옆으로 갈비뼈를 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요. 백스윙의 올바른 길, 그리고 편안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